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바 제면 기술 로시 과정 설명입니다. 송국수 반죽을 얇게 펴는 밀대는 수평이 맞는 것을 사용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라 습도나 기온, 보관 상태에 따라 휘어질 수 있는데요. 휘어서 튀어나온 부분과 닿는 반죽은 다른 곳보다 약한 부분이 되며 점점 얇아지면서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설명한 부분에서 TTIP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밀대라도 강하게 작동하면 끊어지거나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시 과정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진행해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고 두꺼운 반죽을 옷감의 원단처럼 얇게 펴는 방법 노시. 소박칼도 마찬가지지만 나무 밀대도 다루는 사람이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과정을 비교하면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칼보다는 나무라서 그런지 쉽고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고 힘 조절도 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점은 노시 과정이 자르기 과정보다 생각할 것도 많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번 같은 스피드와 동작의 소박할 과정과는 다르게 변화. 무쌍한 환경으로 똑같은 기술과 힘으로 반죽을 펴지만 구멍을 내거나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기술이 능숙해지면 반죽을 펴는 것쯤이야 거뜬히 해내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날은 반죽 속수분이 적거나 많을 수 있고 만드는 면의 종류에 따라 밀가루 함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령 어제와 똑같은 양의 물을 넣고 만들어도 갑자기 수분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적거나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능숙한 사람도 1년에 여러 번 실수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을 때 구멍이 나거나 반죽을 끊어먹기 쉬울 것입니다. 부드럽기 때문으로 특히 수타 소바를 배우는 단계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구멍이 나도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을 내는 원인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노시 과정은 두꺼운 반죽을 옷감의 원단처럼 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소바 반죽을 펴기 위해서는 밀대를 원단 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요. 나무 밀대의 무게로 인해 밑으로 꺼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피부와 같이 누르면 들어간다는 것이 소바를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탄력이라고 할까요? 벼 터주는 힘, 그것이 없다면 끊어지거나 원단끼리 붙어버리는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우선 밀대의 무게도 버티지 못하는 반죽의 원인도 궁금합니다. 물 섞기 과정에서 물량이 오버된 까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시작 단계에서의 실수가 끝쪽에서 터진 것이죠. 또 다른 원인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메밀살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겠습니다. 묵은 메밀을 노인이라고 치고 햇메밀을 젊은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피부의 탄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손으로 만드는 국수수타 소바의 노시 과정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송국수 뜻이 정확히 뭔지 궁금해서 네이버 대화형 AI 큐페 물어봤습니다. 송국수 뜻이 뭐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밀가루를 이용해 만들며 반죽을 얇게 펴서 칼로 썰어내는 칼국수, 반죽을 길게 늘여 뽑아내는 냉면, 당면 등이 있습니다. 송국수는 기계로 만든 국수보다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크유. 그동안 수타 소바를 알리면서 노시 과정은 밀대 펴기로 소개했는데요. 인공지능 Q의 답변을 보고 반죽 펴기로 불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어로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반죽 펴기 노시를 알아듣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